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침몰한 지 1072일 만에 세월호의 모습이 조금 전 드러냈습니다.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곳곳에 붉은 녹이 슬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공개합니다. 네, 들키고 녹슨 세월호. 1072일 만입니다. 세월호의 모습을 바라본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3년의 세월을 실감케 한 세월호의 모습.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우리들에게 모습을 감춰왔던 세월호의 모습이 드디어 오늘 드러낸 겁니다. 팽목항 현지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최주현 기자. 네, 진도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세월호 선체가 어느 정도 인양이 됐습니까? 네,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선체는 현재 수면 위에서 2에서 3m 정도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 이곳 팽목항을 방문했었던 김영석 해수부 장관의 계획대로라면은 오늘 오전 11시쯤에는 이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약 13m까지 올라올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기상 여건이 가장 큰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새벽부터 선체가 인양되기 시작한 건데, 작업 진전 속도는 현재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해양수산부가 발표했던, 아니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했던 거라면 해양수산부에서 오늘 오전 3시 45분경에 3년간 모습을 감췄었던, 침몰했었던 세월호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어제 저녁 8시 50분 본인양이 시작된 지 7시간 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진양이 진행된 것인데, 시간당 약 3m씩 세월호 선체가 수면 가까이 끌어올려졌고, 1시간 간격으로 이런 인양 상황들이 저희 기자들에게도 전달이 됐었습니다. 선체에서 가장 먼저 해수면으로 고개를 내민 부분은 선박의 수평을 담당하는 일명 스테빌라이저였습니다. 3년 가까이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녹도 많이 슬었고 색도 바랬는데요. 그렇게 배가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왔고, 현재는 세월호와 바지선 간의 1차 고박을 위해서 작업이 한창 중입니다. 네, 아마도 이 소식을 가장 많이 기다렸을 유가족과 또 미수습자 가족들의 심경도 궁금한데요. 가족분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초조하게 이런 세월호의 인양 모습을 지켜보던 유가족분들, 그리고 또 미수습 가족분들은 일단은 선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안정을 취하고 있는, 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일부 유가족분들은 인양 과정을 실시간 SNS를 통해서 생방송을 하기도 했는데요. 팽목항 인근에 있는 유가족들은 사실상 어젯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습니다. 세월호 인양과 함께 미수습된 가족들의 시신을 찾을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팽목항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최주연 기자를 연결해서 이 세월호 인양 작업에 대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을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진도 군청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김윤지 기자,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세월호 인양 임시 상황실이 마련된 진도 군청입니다. 현재 세월호는 2, 3미터 정도 해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해수부는 오전 11시까지 세월호를 13미터 정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폭이 22미터 정도임을 감안하면 13미터 정도 끌어올린다는 것은 절반 정도는 물에 잠긴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상태에서 바지선과 선체를 묶어서 1km 정도 밖에 있는 반잠수선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반잠수선에 거치하게 되는데, 이 과정만 3일이 걸리고 기상 상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민감한 작업입니다. 현재 진도에서는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고는 있지만 바다는 잠잠하고 바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해수부는 소조기가 끝나는 내일까지 민감한 작업은 어느 정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황은 곧 있을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도군청에서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네, 진도군청에 나가 있는 김현지 기자 연결해봤습니다. 잠시 후 10시에 해수부에서 이 세월호 인양 작업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생방송으로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홍민영 위원님, 세월호가 침몰한 지 3년 만, 세월호가 침몰했다라는 첫 소식, 이 자리에서 허 의원과 제가 첫 번째로 그 뉴스를 전해드렸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군요. 네,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한 우리 돌직구쇼 오전 한 9시 50분 뉴스 말미에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뭐 무사하게 다 탈출했다는 소식이 나와서 안도했다가 점심 먹고 또 2시부터 상황이 반전되는. 예. 근데 저만 해도 며칠 뒤 세월호 인양 소식이 이제 나오면서 마음이 무겁고 그때 기억들이 정말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는데 막상 오늘 저렇게 배가 인양되는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저 참혹한 모습 앞에서 예.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저 같은 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마음까지 이런데 굉장히 어떻든 돌아가신 분들 추모 생각이 다시 생각이 났고 가족들의 마음에 대해 정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예. 어쨌든 인양이 시작이 됐으니까 예정대로 무사히 인양이 됐으면 좋겠고 문제는 항상 요즘 하도 나라도 어수선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난 역사를 많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여튼 강하고 또 그 항상 역사가 판들어줬던 민족은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했던 민족이다. 그러니까 감정과 좀 분노는 걷어내고 좀 우리가 냉정한 마음으로 그런 이런 비극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인양된 세월호를 우리가 어떤 안전의 상징물,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어떤 것부터 기본부터 정말 제대로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상징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세월호 인양 현장을 중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막상 세월호가 건져 올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뭐라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아마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김병민 의원님, 네. 지금 세월호의 모습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우측 상단에 오늘 새벽부터 세월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위에서 찍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좌측에는 재킹 바지선 두 척이 세월호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지금 끌어올리고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젯밤부터 조금씩 마치 샤프심을 누르듯이 세월호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금 현장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저께 이제 오전에 시험 인양을 한다 그래서 그 시험 인양이 어느 정도 성공이 될지 여부가 좀 불투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인양을 하려고 시도해 왔지만 항상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결함들 때문에 늘 계속 연기돼 왔던 것처럼 사실 어저께 성공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오후 3시 30분 정도에 한 1m 정도 해저면으로부터 들어올리는 시험 인양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 예. 또 이제 저녁이 늦어지기 때문에 혹시나는 마음이 들었지만 8시 한 50분경에 드디어 본 인양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특히나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이번에는 정말 세월호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저도 어제 밤 늦게까지 마저 다 뉴스를 보지 못하고 아침에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미 수면 위로 세월호의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이 뭐 수차례 굉장히 많이 녹이 쓸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예. 그 중에 이제 보니까 과거에는 선체의 세월이라고 하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던 것이 다 지워지고 없어질 정도로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훨씬 중요한 상황이 남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 고박 작업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안전하게 옆으로 조금 더 이동시키면 반잠수 선박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 안착을 시켜놔야지만 거기서부터 목포신항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굉장히 그 맹골 수도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목포신항까지 천천히 이동하는 예. 그 기간만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 인양이 다 마무리돼서 실제 세월호 선체 안에 있는 미수습자들을 어떻게든 볼 수 있는 순간까지 최대한 아무 일이 없도록 좀 바랄 뿐입니다. 예, 지금 세월호 인양 작업 현장을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을 분들은 바로 유가족들과 미수습자 가족들일 겁니다. 저희가 만나서 진도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죠.